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던 레전드 골반교정 스트레칭의 좀 30분짜리 좀 긴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골반교정 스트레칭 하면서 원래 있었던 허리 통증이나 뭐 무릎이나 이런 통증들이 많이 없어지셨다, 되게 건강해지셨다 하는 많은 분들의 간증 댓글을 보면서 좀 더 긴 골반 스트레칭을 준비해보자 했고, 5년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더빙이나 동작 좀 더 정확하게 2019년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깔끔하게 정리한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어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무릎이 위아래로 겹쳐질 수 있게 다리를 크로스해줄게요. 배꼽부터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엉덩이가 뜨지 않고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가 가능한 만큼까지만. 손은 편안하게 정면으로 뻗어주세요. 호흡 후. 반대로 무릎을 포개고 호흡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15초 지났어요. 이번엔 옆으로 앉아서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줄게요. 쭉 뻗은 다리를 무릎, 정강이, 발목 순서로 천천히 터치하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호흡은 후 내뱉어줄게요.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능한 만큼까지만. 무리하지 않아요. 올라오고 반대쪽 갈게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발을 잡아당길 수 있는 만큼 상체에 내려갈게요. 호흡 후. 무릎이 자꾸 뜨는 분들은 손으로 발을 억지로 당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이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상체에 내려가 줄게요. 한 세트 더 해볼게요. 다시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천천히 상체 내려갑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길수록 햄스트링이 더 시원하게 자극이 돼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 바깥쪽으로 접어줄게요. 상체 천천히 숙이면서 양손으로 발끝 잡아당기고 호흡 후.
이번엔 정면 돌아와서 오른 다리만 접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줄게요. 그대로 호흡 내뱉으면서 상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내려갈게요. 후. 엉덩이 뜨지 않아요. 내가 가능한 만큼까지만 내려가 주세요. 반대쪽 왼쪽 다리 접어주고 오른쪽 다리 펼게요. 양손 바닥 짚으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가요. 호흡 마시면서 올라오고 이번엔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옆을 바라보고 누워볼게요. 바닥에 닿아있는 다리는 뒤로 구부려서 90도 각도 유지할게요. 오른손 허리에 올리고 왼쪽 손 편안하게 머리 기댈게요. 오른 발끝 플렉스 몸쪽으로 당겨줄게요. 엉덩이 옆에 자극이 오는 정도까지만 다리 올려볼까요? 다시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균형 무너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올려주고 반대쪽 가볼게요. 지탱하는 다리 뒤로 구부려서 90도 만들어주고 손은 허리 위에 올려주세요. 발끝 플렉스 공중으로 다리 올려볼게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한 번 더. 옆구리가 아플 정도는 아니고 엉덩이 옆에 자극이 올 정도까지만. 한 세트 더 가볼게요. 반대로 누워서 발끝 플렉스 올렸다가 내려주고 3초 정도씩 머물렀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바닥과 닿아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90도 발끝 플렉스 다리 올릴게요. 복부에도 긴장이 유지돼야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하늘 보고 누워볼게요. 다리는 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위에 걸쳐 올리고 양손으로 왼쪽 다리 잡아 당겨줄게요. 호흡 후 내뱉으면서 당겼다가 다시 살짝 풀었다가 다시 호흡 후 내뱉으면서 더 깊게 당겨볼게요.
어깨가 최대한 바닥과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상체가 다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리고 반대쪽. 양손으로 오른쪽 다리 정강이 감싸서 당겨줄게요. 호흡 후 살짝 풀었다가 다시 후 호흡 내뱉으면서 잡아당겨줄게요. 한 세트 더. 다시 반대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지금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고 있어요. 반대쪽. 후, 내뱉는 호흡과 함께 당겨줄게요. 어깨가 최대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이번엔 왼쪽 다리 기역자로 접어서 가슴 앞에 위치하도록 해줄게요. 호흡 후 내뱉으면서 가슴이 다리에 닿도록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손은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골반이 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뒤로 뻗은 다리의 앞벅지로 바닥을 꾹 누르는 느낌. 호흡 후. 반대쪽.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기역자로 접어서 가슴 앞에 두고 손 정면으로 뻗으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갑니다. 호흡 편안하게 계속 유지할게요. 골반 왼쪽이 뜨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 한 세트 더 반복할까요? 왼쪽 다리 접어주고 손으로 바닥 짚으면서 상체 내려갈게요. 호흡 후, 잊지 않는 거 아시죠? 상체 천천히 올라오고 오른쪽 다리 접어줄게요.
호흡 내뱉으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고관절 쭉 시원해지고 있어요. 상체 일으켜서 하늘 보고 누워줄게요. 다리는 산 모양, 팔은 양쪽으로 뻗어줄게요. 오른쪽 다리 90도로 접어주고 왼쪽으로 보낼게요. 시선은 반대 방향. 반대쪽, 왼쪽 다리 접어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내 양쪽 어깨 뼈 최대한 바닥에 닿아 있을 수 있게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번엔 양 발이 서로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양쪽 무릎 바닥으로 내려서 나비 자세 30초 유지할게요. 배를 내밀면 여기서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부 긴장 잊지 않을게요. 무릎 모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 줄게요. 호흡 후. 내 허벅지 안쪽 시원하게 풀리고 있어요. 무릎 모아서 다리 산 모양 만들어주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위에 올릴게요. 왼쪽 발을 왼쪽 방향으로 뻗으면서 하체 전체가 천천히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앞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호흡 후. 반대쪽 왼쪽 다리 올리고 천천히 다리 전체가 바닥에 닿아요. 호흡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후. 다리 천천히 풀어주고 무릎 산 모양,
오른쪽 다리만 하늘로 쭉 길게 뻗어볼게요. 허벅지, 종아리, 발목, 순으로 내가 되는 만큼까지만 당겨주세요. 너무 힘든 분들은 손을 내려서 허벅지 뒤를 잡고 당겨도 괜찮아요. 반대쪽 호흡을 내쉬면서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당겨 볼게요. 양손으로 종아리나 발목을 잡고 잡아당겨 주세요.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고 있죠? 다리 천천히 내려주고 이번엔 양손 옆으로 쭉 뻗어주고 다리 전체를 90도로 공중에 띄워볼게요. 그대로 다리 전체를 왼쪽 내려주고 상체 트위스트, 시선은 반대 방향. 호흡을 참지 말고 후. 다시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오른쪽으로 다리 전체 다 내려줄게요. 시선은 왼쪽. 어깨는 뜨지 않아요. 일어나서 정면 바라보고 앉아주세요. 마지막 동작 해볼게요. 왼쪽 옆구리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다리 왼쪽으로 접어줄게요. 양손은 귀 뒤에 두고 천천히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 볼까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거 반복. 내려가면서 후.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다리 오른쪽으로 접어주고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여 줄게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후. 내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는 않을 정도로만 내려가도 돼요. 한 세트 더 반복할게요. 왼쪽으로 다리 접어주고 왼쪽으로 상체 천천히 내려가면서 후. 시선은 하늘 45도 방향 바라봐줘도 괜찮아요.
마지막 반대쪽 오른쪽으로 다리 접어주고 오른쪽으로 상체 천천히 내려갈게요. 호흡 후 돌아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루 단호와 함께 만들어가요.